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 교재 452페이지. 자, 15번 용익권 등기 완 설명 틀린 것. 용익권 등기 보겠습니다. 용익권이란 것은 용익 물권과 임차권 같은 걸다 용익권이라고 하죠. 용익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또 구분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요. 임차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익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익권의 특징은 특히 이제 목적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기 필요적 정보라고 하죠. 이제 신청 정보 반드시 쓰는 거.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승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전세권은 목적이 안 들어갑니다. 임차권은 차임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번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문제인데, 지상권 설정 할때 지상권 설정이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필요적 정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용익권 하면 용익하는 권리 공통점은 이제 부동산 일부는 된다. 부동산 일부. 이건 돼요. 그런데 일부 하면 도면이 들어간다. 그런데 권리 일부, 지분은 안 들어가요.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이걸 이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사용수익 못 하는 거예요. 이 권리 일부 속에 속하는 게 대지권이라는 것이 바로 지분을 말합니다. 대지권. 자, 용익권에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중에 임차권. 반드시 쓸 필적 정보, 이건 신청 정보 꼭 써야 되는 거. 지상권 목적 범위. 여기도 목적 범위, 요역지나 승역지 표시. 전세권 목적이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임차권 차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필적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번에 1번은 목적 써야 되고, 지역권 역시 목적이 들어갑니다. 3번 임차권 설정입니다. 성정이 아니고 설정 등기할 때 등기원에 임차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은 등기사. 설정될 때 보증금이 원인에 있으면, 계약서에 있으면 쓰란 얘기죠. 그럼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그 범위가 토지 일부다. 항상 일부, 일부. 이렇게 범위가 부동산 일부일 땐 도면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도면 아니죠.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걸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장을 청부 정보 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즉 도면을 청부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할 때 차임 반드시 쓰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6번 용익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2번 보시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을 한 경우 요역지 등기로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등기관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이거 승역지라고 했죠. 만약 여기 맹지에서 이쪽을 통로나 뭐 통행 목적이라든가 인수 목적이라든가 조망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한다면 A 소유 토지가 요역지고 B 소유 토지가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즉 역이라는 것은 편의 서비스, 편익을 말합니다. 즉 토지가 토지에 편의를 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지역권 토지가 토지에 편익을 받는 겁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지역권 설정 제한 물권이니까 요 승역지에 여기에 지역권 등기하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러면 승역지 제한 물권이 설정되면 여기에 요역지에는 승역지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또 요역지에는 승역지가 어딘가 교차적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승역지에 공동체 하고 나면 요역지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직권으로. 그래서 승역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교차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2번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등기지대관 설명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 한해 열람을 청구하셨다. 자, 등기부는 누구나 다 열람이든 증명으로 다 청구할 수 누구든지 이해관계 한해 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나오려면 바로 신청서, 즉 신청 정보라든가 부속서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기 기록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게 아니고 6조 2항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3번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증등기도 가능하다 했는데 만료되면 안 됩니다. 만료 전에는 안 되고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한 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전 등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만료되고 나서. 만료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이 맞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사 있어야 수리가 되고 없으면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제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하면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신청서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허용되지만 등기부는 안 됩니다. 등기부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빼놓고는 안 되지만 이 신청서는 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세요. 저당권 등기. 이건 담보권이죠. 이 저당권에서는 특히 필적 정보로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채권액이나 채무자 표시, 권리 목적 권리 표시, 그다음 공동 담보 표시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근저당으로 운영됩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채무자 표시 근저당의 뜻 즉 취지를 써줘야 됩니다. 18번의 지문 1번 보세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 경우 채권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쌀 몇 가마 하면 그걸 얼마다 평가액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액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2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 제공해라. 이렇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불리양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같이 이전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채무자는 저당권 등이 필적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동일이건 아니건 반드시 써야 됩니다. 동일인이라는 것은 설정자 겸 채무자라는 것이고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은 물상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하건 동일하지 않건 채무자 표시는 필요적 정보이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4번 점 세 개의 부동산의 공동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경우 등기하는 공동 담보 목록 작성. 공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다섯 개 이상 있죠. 공동 담보나 전세 목록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섯 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고 매매 목록은 두 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네, 5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당권 등기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이 변제기는 임의적 정보죠.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채권액 채무자 표시 뭐 이런 것은 반드시 써야 되지만 변제기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다 필적 정보가 아니고 임의적 정보. 그다음 2번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자 이걸 공동담보라 했죠. 공동담보일 때 부동산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다섯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이면 다 공동담보지만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일 때 작성된다는 거. 그다음에 3번 채권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일부 양도하면 양도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맞는 것이고.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평가액을 반드시 쓰라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등기 즉 저 후순위권자가 선순위를 대위할 때 매각 대금도 쓰고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의 20배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조문이 나타난 거예요.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 부동산이 후순위권자가 대위등기할 때는 매각 부동산 표시나 매각 대금이나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은 반드시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근저당. 근저당은 증감변동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한 채권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했죠. 특징이 부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증감 변동할 때마다 변경 등기 할 필요 없으며 그리고 이자 약정은 채권 채익에 포함된다 했죠. 그래서 따로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채권 채익은 단일하게 써야 됩니다. 채무자는 연대 채무자도 연대라는 말씀 안 되고 단순 채무자라고 쓴다 했어요.
자, 1번 지문처럼 근저당권이 약정된 존속기한 등기상에 약정을 하면 등기상이 되는 겁니다. 약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라서 약정을 하고 말고는 임의적이지만 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담보증의 변제기도 임의적 정보죠. 그래서 등기상이 아니다. 이건 맞죠. 약정된 변제기는 등기상이지만 약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정보니까 등기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지연배상을 등기했을 때 한해서 근저당권의 지연배상은 채권 체격수에 포함됩니다. 등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담보되는 게 아니죠. 4번 1번 근저당권이 채권이 여러 명일 때 자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체격은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써요. 채권 체계액은 채권자별로 단일하게. 그래서 나누거나 채무자별로 나누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단일하게 쓴다. 채권자가 3명인데 채권 체계액 3억을 1억씩 나누는 게 아니라 3억으로 단일하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구로 하여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공동. 자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다 틀린 질문이고 정답은 2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담보 물권에만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자,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니까 명의자 될 수 없고 채무자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2번 근저당권 존속기한 등기할 수 없다. 자, 근저당권 존속기간은 약정을 하면 등기할 수 있죠. 약정을 하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원인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권리자로 변경 채무를 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다. 채무자 변경 이건 여러분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에서 보세요. 이게 당사자 누군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A 소유 부동산에 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이 사람이 저당권 채무자 겸 설정자. 이 사람이 채권자면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3번 채무자 바뀐다. 채무자가 바뀐다는 것은 채무자 바뀌었어요. 이건 채무 인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 인수. 채무 인수가 있게 되면 이것은 무슨 등기라냐. 저당권이 내용만 바뀌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만 한 거예요. 저당권은 채무자 누가 되든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 부동산 가치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에서 채무자 바뀐다고 해서 전 채무자 권리자 그다음에 변경 후 채무자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채무자는 저당권에서 채무자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는데 설정과 같아요. 설정 각 중에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하는 거 권리자는 설정자 권리자는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전세권 설정할 땐 전세권자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지상권 설정할 땐 지상권자가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 의무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 시와 반대로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소 등기할 때는 이제 지위가 바뀌어서 이게 권자가 의무자 되고 설정자 다시 원래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설정과 같이 보는 게 뭐냐? 이 같이 보는 게 자 채무자만 바뀐다. 그럼 저당권의 내용이 변동이 없어요.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되는 겁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채무자 누가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그리고 금액을 증액을 위한 변경 등기. 증액 기간을 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정 시와 당사 같아요. 말소와 같은 것은 뭐냐? 감액 등기할 때. 그다음에 기간 단축하는 변경 등기할 때는 말소 시와 당사 같다는 것은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라는 거예요. 여기 권자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채무자만 바뀌면 뭐냐? 이것은 설정 시와 같으니까 저당권자 여기가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채무 인수를 받은 이 사람이 권리자 되고 의무자 되고 이쪽에 권리자 된다 이게 아니고 채무자 바뀌었을 때는 역시 설정 시와 똑같이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변제금 이자를 변제금 이자는 의무적 정보죠.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채권 근저당이니까 이 근저당을 말 썼을 때는 이자는 채권 취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취급은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등기하죠.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할 때 채권 취급액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세요. 등기관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27회 1번 질문 등기관 소유권 일부 이전.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건 뭐라 하겠죠?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지만 권리 즉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 소유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공유 지분 중 다시 일부를 이전한 것이다. 이게 일부 이전하겠어요. 그때 지분을 꼭 써야 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것이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얘기면 그 얘기는 임대차 종료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된 임차권에 기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종료된 임차권이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는 그 임차권 이전이나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료된 임차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현재 또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관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이거 31회 나온 거네. 여러 번 나온 게 1번 질문입니다.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한 후 그 규약이 폐지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보존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 아닙니다. 1번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이건 이제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라든가 뭐 가등기 문제 이런 등기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각종 등기 중에서 이제 변경, 경정 등기 중에서 권리 변경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정 등기에서는 직권 경정 등기 문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즉 요건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그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당해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손해 볼 우려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에 등장하면 승낙사와 문제등기가 네 개 있다. 권리 변경, 권리 경정, 그다음에 말소, 말소 회복 등기.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사 있으면 부등기 없으면 주등기. 즉 승낙사 있든 없든 등기를 하되 등기 형식만 부기 등기냐 주등기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사가 있으면 수리 없으면 각하. 즉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사 없으면 등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458페이지 이제 지금 예, 건축물 대장이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한다. 이제 합병 건물 합치는 합병이라고 그래. 합병해서 2018년 8월 1일에 한 다음에 건물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자 이건 이제 순서가 대장을 먼저 이제 건물 봤지만 토지 똑같다 해서 선 먼저 대장 토지 대장 건축 대장에 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합병이란 건 뭐냐? 합친다는 합병. 토지를 합친다, 건물 합친다, 합병. 그럼 합병 먼저 등록부터 선 대장에 여기에 등록, 선 대장에 등록부터 하고 후에 등기한 절차로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있을 때 요 건물을 여기 합친다. 그럼 전체 각각 다른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한 필지 위에 두 동이 있다. 그럼 이게 부속 건물을 만들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는 겁니다. 합병하면 이제 하나의 주된 건물에 딸린 부속 건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합병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의 경우 이제 필자 붙죠. 즉 토지 합병 후 합필 등기하고 건물은 그냥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병 등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병의 제한 사유. 이건 지적에서 배웠던 하필 제한이 그대로 응용되는 거예요. 하필 제한이. 등급 37조는 원칙적인 얘기. 지적과 똑같죠. 예를 들어서 두 필지 이상이 함수를 합칠 때 이건 이걸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다. 이걸 한 필지로 합쳐봐라. 그럼 집원은 선순위 집원이다. 면적 합산처리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죠. 이게 바로 대장상. 소관청이면 대장상. 대장을 합쳐놨어. 합병. 그럼 이제 등기법상 합필등기 하는 거. 합병하고 이제 합필등기. 등기사 합필등기. 합필등기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거 똑같이 등기부에도 이거 절차를 마친 후 표제부에서 이게 10번째 면적이 이 대장상 늘어났으니까 늘어났죠. 그럼 등기부도 마찬가지라는 거. 등기부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다? 합필등기였죠. 그래서 이 합필등기라는 건 뭐냐? 표제부에서 등기부 표제부에서 면적이 얘는 종래 500 있는데 이게 1000으로 바뀌었잖아. 부동산 변경이라고 이 등기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합필의 제한이나 합병, 합병 제한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건물 합병을 말 쓰는 것이 토지는 합필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지금 합필 후에 한 필지 하나의 부동산 될 수 없는 경우, 즉 부동산 일부에 성립될 수 있으면 되니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것은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당권 중에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라겠죠. 요거를 뺀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할 수 없다. 요것만 된다 했지. 그래서 요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됩니다. 합필의 제한, 합병의 제한은 임차용 이외의 등기는 합병할 수 없다. 합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병이나 합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을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인 건축물 대장 건물의 합병 등록이 즉 등록 선 등록 후 소관청에 등록 후 등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대장을 등록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겁니다. 1개월 내 표제부니까 1개월 내 건물 합병을 신청해야 되고 이번 건물 합병을 신청할 의무 있는 자가 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자 지금은 표제부에 등긴 토지 건물 무장 모두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3번 합병 등 신청 경우 을 건물 변경 전 변경 후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적인 내용 등기 제공해야 된다. 변경 전후 내용이 변동돼 어떻게 바뀌었다 이걸 표시해야 되겠죠.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한 경우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이것은 임차용 이외의 등기 즉 저당권 여기 합병할 수 없는 등기 여기에 임차권 용익물권 이거 지상 지역 전세권 근데 건물이니까 뭐 지역권 해당 사항 없겠고 지상권 해당 사항 없죠.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되지만 여기 저당권은 할 수 없는 권리니까 합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합병 제한 사유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게 되면 지체 없이 대장 소관청을 열어 왜냐하면 이미 등기에서는 여기서 건물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각하했다면 대장 소관청에 알려서 원래로 돌려놓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2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말소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일 때 하는 등기죠.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 등기 말소되는 등기 종류에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말소 등기 말소인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말소 등기 기존의 등기를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인데 말소가 잘못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하지 못한다. 죽은 놈을 다시 죽여봤자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봐라. 여기서 이해관계 요건 또 이렇게 나오죠. 등기상 이해관계. 그러면 참고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요건 이해라겠지만 여기서 이익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돼요. 이것만. 손해되는 것만. 그래서 이해관계 이렇게 나왔지만 요건이 뭐냐. 이해관계 되려면 세 가지 요건. 등기부 기재 내지 기록이 돼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당연히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쉬운 문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충족됐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된 등기. 자, 첫째 뭐라고 했죠?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 이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있으면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 등기. 이렇게 바뀐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 없으면 말 각하. 이런 차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요 손에 요거 가지고 쉬운 문제 빠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자, 제3에 해당하는 걸 모두 찾아보라고 했죠. 지상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 목적, 저당권이 손해보죠.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순위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후순위권자가 말소되든 말든 선순위권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영향이 아닙니다. 디귿번 순위 1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 순위 2번 저당권자는 이익을 봅니다. 승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 이익을 보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만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토지는 지상권자. 자, 여기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토지는 지상권, 저당권과 지상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순위는 후순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순위권자 말소는 이익을 보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말소되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미음번 수익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니까 손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보는 것은 기업과 미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가등기와 설명 틀린 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채권적 청구권만 얘기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물권을 취득했으니까 가등기가 실익이 없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가등 의무자가 가등 명의자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한 경우 그 승낙 있음을 증명한 정보를 등기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이 특례가 두 개씩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 대상이 되는 물권 변호 청구 양도됐다면 가등기를 이전하면 됩니다.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죠.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순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인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느냐. 본등기가 지상권이라면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죠. 동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질문상 아까 올려놓은 거 봤더니 본등기가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면 중간처 본등기는 원칙적 모두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등기가 지상권 가등기에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A 소유 토지가 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자 갑 앞으로 여기 지상권 가등기 있어요. 그럼 얘는 아직 지상권이 안 됐죠. 왜? 을구에 을구 가면은 자 1순위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만 했어 지금 갑은. 얘는 지상권이 아직 안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 을이 저당권 등기 했다고 이 손 확정적으로 1순위 저당권 설정과 똑같아. 얘는 아직 물권 취득 못했죠. 가등기 순위만 보존했으니까 저당권 설정했다. 을 앞으로. 을은 저당권자 됐어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 못하면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21년 만약 4월 20일 날 얘가 저당권이 5월 지금 한 10일 날 했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저당권의 여기 지상권에게 본등기를 만약 5월 20일 날 해버리면 여긴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지상권 본등기를 여기다 하니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 순위는 가등기를 따라가니까 즉 여기 본등기 여기 가등했다 여기서 본등했다고 칩시다. 본등기하면 본등기를 한때 요날 즉 5월 20일 날 지상권을 취득해. 근데 순위는 가등기를 따라가 요 1순위 따라가. 그러니까 얘는 지상권과 저당권은 동시 존재한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왜 저당권이 이제 이건 이제 본등기에서 소유권 가등기에게 소유권 본등기해버리면 이 중간처 본등기는 완전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게 없어.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다 직권말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등기가 지상권 가등기는 지상권 본등기했을 때 이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된다 이 말을 잘못 착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사항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양립이 되니까 후순, 얘가 선순위, 얘는 후순 밀린 거예요. 그게. 얘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선순위였지만 얘가 본등이 해버리면 1순위권자는 지상권자 갑, 2순위권자는 을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후순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말 쓰는 게 아니죠. 양립이 되니까. 5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원 설명 중 틀린 거. 보존가등이 안 됩니다. 보존가등이나 처분제한가등이 없습니다. 보존가등이 원시 취득했으므로 가등기와 실익이 없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나 건물 원시 취득한 거죠. 건물 신축했거나 공수면을 매립한 거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는 장래 확정일 것인데, 즉 이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지만 이 청구는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지만, 현재 효력이 발생한 청구되지만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일 청구는 가등기할 수 있지만 종기부라든가 해제조건부 소멸할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실익이 없어. 이렇게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일 청구권 다 가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5번에 4번 질문 한번 보시면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가등기 권자가 여럿일 때 그중 1인이 공임을 보증해 준해서 가등기 전배된 본등기를 할 수가 없고 자기 지분만 된다. 지분만.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이것도 보세요.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되는데 본등기 아니고 다른 이전 등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즉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가등기가 동일에 귀속됐으니까 혼도 소멸했죠. 그럼 본등기가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본등기가 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간처분등기가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가 실익이 나옵니다. 왜? 중간처분등기가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에게 경매 들어버리면 이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람은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받았으니까 나중에 소재돼서 전부 다 말소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나는 다른 원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겠다. 이런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건 특수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말 뜻을 잘 이해됩니다. 중간 처분등기가 없으면 본등기 실익이 없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줬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역시 틀린 걸 찾으라겠죠. 자, 1번 임차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 자,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를 빼고 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가등기에 본등기를 금지한 취지 가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취득하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면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늘어나요. 처분하면 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처분이 아니므로 이걸 금지하는 가처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분이 할 수 가능해야 가처분도 되는 건데 처분이 아니니까 가처분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3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별규정에 속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특별규정. 그 다음에 사인 증여로 인해서 사인 증여는 증여하되 원인이 사망으로 해서 효과가 생기는 걸 말하죠. 사인 증여 계약입니다. 사인 증여로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도 가등기를 할 수 없다니 할 수 있죠. 장래 발생될 청구권도 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의 경우는 안 돼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5번 보시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 그 토지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했더라도 가등기에는 본등기 신청이 의무자는 누구냐? 여기서 제3취득자가 생겼을 때 갑이 을에게 이렇게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했다. 그리고 팔았다. 병에게 제3취득자 나왔다. 이때 제3취득자 즉 현재 소유자죠. 이때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가등기 당시 의무자 즉 종전 소유자. 얘는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양립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가등기에게 본등기 했을 때 상대방 문제 나오면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가등기 설명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자, 그 1번 질문처럼 그 청구권 정지조건부 아까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된다 했죠. 그럼 가등기 뭐 이 2번 지문도 단골로 나오는 거야.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걸 일명 줄여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하나의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판결 형태가 아니라 명령 형태로 나온 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법원이 촉탁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단독 신청, 절차 개정 단독으로 신청한 겁니다. 촉탁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 내용 등기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반드시 써야 되겠죠. 소유권 보존 가등기다, 뭐 지상권 설정 가등기다, 그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네 번째,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를 권하는 지방법원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5번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건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겁니다. 가등기도 공동신청 원칙이지만 단독신청 특례 두 개 있다 있고 가등기 말소도 공동신청하지만 단독신청 특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가 있는 걸 주의해야 되겠고요. 462페이지 8번 문제 보세요. 이거 이제 가등기입니다. 3은 5타고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아, 여기 또 나왔네. 반복해서. 그래서 1번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있고 가등기 명의자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도 명의자의 승낙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일 때 그 청구권을 보존을 가등할 수 있다. 시정장,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가등기를 명한 가처분 명령 이것은 단독 신청하는 경우인데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특례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3월 4일 날 했다. 16년 3월 4일 날 갑이 우이 가등기 10월 18일 날 본등기했어. A 건물의 다음 중 직권을 말소하는 등기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자 다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등기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 이것도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소유권의 경우는 완전한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면 이때 순위가 보존된다. 순위 보존. 그럼 가등기 순위만 보존했지 청구를 제한의 효력이 없으니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본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하면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있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생깁니다. 물권 변동. 이때.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 물권변 본등기한 때 그래서 순위 보전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한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했잖아요. 중간 처분.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봤을 때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이 안 되면 만약 본등기가 소유권이라면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완전한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 직권 말소. 이게 직권 말소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한 중간 처분 이거는 직권 말소에서 제외시킵니다. 당해 전. 그럼 여기서 당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 당해란 말 가등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가등기 전의 권리에 대한 중간 처분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거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말소하지 말라는 거야. 즉 요 가등기 자체 요거 가등기 자체 같은 것은 이건 말소할 수 없습니다. 요 가등기 당해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가등기보다 앞서 있었던 이전에 즉 여기에 있었던 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이것보다 앞서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죠. 가등기 앞서 있었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한 임차권 등기 말소할 수 없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양립이 된다는 것은 동시 조율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질문 이걸 참 잘못 알고 있어.
소유권이 가등기에 본등기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본등기면 이건 양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등기가 뭐냐? 저당권 가등기에 대한 저당권 본등기했다 그럼 저당권과 지상권 양립할 수 있고 저당권과 저당권 다 양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립이 되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후세 이렇게 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느 부동산의 1순위로 자 저당권 가등기를 해놨어. A가. 이게 본등기 아직 안 했지? 그리고 2순위로 전세권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B는 전세권을 취득했지.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가 저당권 가등기에서 저당권 본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순위 저당권을 이제 취득한 거예요. 언제? 본등기 한 때. 날짜를 제시해 볼게요. 이게 4월 10일 날, 5월 10일 날, 5월 20일 날. 그럼 보세요. 4월 10일 날 1순위 저당권 가등기. 5월 10일 날 전세권. 얘가 2로 형식적으로 2지만 실질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이 됐었지. 얘는 순위만 있으니까. 근데 요 A가 5월 20일 날 저당권 본등기를 하면 얘는 저당권을 5월 20일 날 취득하는데 순위 1순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후순위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양립이 직권 말소한다고 했는데 또 양립이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는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여기는 저당권 전세권 다 직권 말소돼요. 그렇지만 본등기가 저당권의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하면 요 저당권과 전세권은 동시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걸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해하시고 지금 9번은 지금 소유권 가등기 이게 지금 소유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9번 문제는 근데 날짜를 제시했지? 보세요. 날짜. 지금 그 책 이거 3월 4일 날 가등기 해 놨죠. 그리고 이 사람이 10월 18일 날 같은 2016년 연도 같으니까 10월 18일 날 본등기 했어요. 이때 직권 말소 하는 등기를 물어봤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전 가등기 전에 기한 임차권에 기한 여기 등기 오면 이건 직권 말소할 수 없죠.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까 3월 15일 등기된 가압류에서 3월 4일인데 3월 15일 여기네. 3월 15일에 요 가압류가 있었고 3월 15일 그래서 여기에서 7월 5일 여기 3월 7월 5일 날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경매. 이건 요 가압류가 이때 경매 되니까 다 중간 처분 되니까 이건 다 직권 말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3번 2월 5일 날 근저당 이거보다 앞서 전 이거보다 전의 기한 여기다 근저당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들어와도 이건 말소할 수 없죠. 이거보다 앞선 권리니까 여기서 당해 전할 때 요거 말소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가등이 상 가등이 당해 해당 상 자체 같은 말이겠지 말소하지 마. 요 가등이 자체에 대한 거니까 이건 중간이 아니야. 요거 똑같은 동격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간단한데 이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개념을 잘못 알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하되 안 되는 예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양립 가능성이 있으면 후순위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역시 직권 말소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아까 만약 전세권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다가 2순위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했어. 그리고 나서 전세권 가등기권자 본등기해버리면 전세권 상호간에는 양립할 수 없지. 배타적이니까. 배타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럼 양립이 안 되니까 직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2, 3년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건데 등교안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여기에 불복하는 제도라고 했죠. 그럼 등교안 결정 처분 부당한 두 가지입니다. 안 해준 게 잘못됐다. 이걸 소극적 부당.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겁니다. 해준 게 잘못됐다.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 해줬다. 그럼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누가? 당사자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극적 부당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이게 들어가는 거죠.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29조 11가에서 다 됩니다. 적적 부당은 29조 각하 사유 중에 1호 관하 위반 등이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신사실 신증에 대한 이의 금지. 그 다음에 집행정 효력이 없다. 이거 알아두라고 있고. 이의신청 어디 하냐?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를 통해서 가독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결정을 한 등기관이 재고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도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되 이의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라. 그래서 그러면 첫째 등기관이 한번 살펴보고 이유가 있으면 등기관 입장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지만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송부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명령의 등기, 등기 실행하라, 부기등기하라 이런 결정 전이면 부기등기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고 결정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죠. 즉 부기등기 명령이나 가등기 명령은 결정 전에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464페이지 보세요. 1번 같이 전형적인 문제죠. 이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집행정지의 효력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2번도 31에 나왔던 거지만 전형적인 문제예요.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이 신청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했고 새로운 사실로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 다 틀렸죠. 등기관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러나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야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지만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의결을 붙여서 이걸 어디다 보낸다?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것이지 신청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죠.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즉 재고의 시간을 주고 역시 그래도 자기의 이상이 없 자기가 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이걸 판단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 니은 리을 이 세 가지가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예규 내용과 조문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등기 신청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관할 법원이 한 등기 기록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등기 관할 법원 등기를 하라고 기록명을 내렸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경우가 조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규칙에 보면 권리 이전하라 기록명을 내렸지만 이미 그 전에 제3자의 권리가 넘어가 있다면 아까 집행적 효력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자가 넘어가 있다면. 3번 말소 등기를 기록명령했으나 그 기록명에 따라 등기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발생했어. 그럼 말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인의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 제공할 걸 명령했으마 신청인이 이를 응할. 자 첨부정보를 내라고 했더니 안 내. 이런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기록명령 전에 동일한 부분의 전세권 등기. 그럼 서로 간에 배타적 물건이 또 생겼으니까 이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명령이 있으나 기록 등기 기록명령 전에 기록 등기 전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명의 저당권 등에 되어 있다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아무런 배타 관계 없어요.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였었고요. 나머지 1번과 2번이 바로 전형적인 이의 신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마지막에 이의 신청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도 구분 건물에 관한 대지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수업 시간과 또 문제풀이 하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해설해드렸고 기타 질문 있는 사항은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출문제 강의,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